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골프가 잘될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야, 이것도 뭐 괜찮은 제목이에요. 아, 내가 그토록 인 아웃 스윙이 안 되는 이유. 사실은 인 아웃 스윙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는 이 안쪽으로서 인 아웃 인이 맞겠죠. 그런데 인 아웃이라고만 하면 뭐 푸시다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공이 맞는 그 순간까지 궤도가 많은 걸 좌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 아웃 인의 개념을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백스윙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요 구간은 백스윙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반지름, 내 몸의 중점으로 해서 지금 반지름 가장 길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원이니까. 지금 가장 멀리 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똑같은 길인데 얘가 이렇게 나갔다는 건 벌써 내가 뭔가에 연장을 시킨 거죠. 근데 내가 제일 먼 데에서 백스윙을 하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인으로 들어갔죠? 그럼 인으로 들어갔으니까 인에서 그대로 아웃으로 나와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의 모양의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왜 아웃 인이라는 게 나오느냐, 오늘은 이 머리의 관점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어퍼 때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도 이제 머리의 관점, 하나의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머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두세 편 정도를 진행을 할 텐데, 이 사람 몸이, 사람 몸 잘 보십시오. 이 표정 보이시죠? 막 백스윙 들면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타격해야 되는 그 행위를 유발을 하죠. 들었으니까 작대기 들고 이제 공을 쳐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약간 흥분을 하죠. 흥분을 하면 몸이 먼저 나가요. 몸이 먼저 나가는데 이 몸이, 머리는 가만히 있고 몸만 이렇게 나가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머리가 그쪽으로 가줘야, 발은 붙어 있으니까, 뭐 발만 가면 머리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발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머리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이제 머리가 공 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렇게 섰을 때 이러한 아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나가면, 공을 치기 위해서 머리가 앞쪽으로 쭉 나가면 아크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원래 아크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나가면 내가 이쪽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끈이 잡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돼서 가운데가 이쪽으로 옮겨져 버렸죠? 그러니까 밖에서 아웃으로, 밖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최초에는 아,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아웃 스윙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안정되게 중간을 만들어놨던 중간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내가 어드레스 했던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로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가 악착같이 뒤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여기에서 공을 딱 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인아웃 스윙을 못한다, 맨날 어퍼 때린다, 뭐 인아웃 스윙을 못한다, 들어 때린다 이런 분들 보면 여기에서 머리가 악착같이 뒤에 남아있어야 돼요. 악착같이. 그러면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머리가 뒤에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 누가 그걸 못해요. 아니 그냥 누가 하고 싶지가 않아서 못하겠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옥스윙에서 설명을 할 때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간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공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짜 대놓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머리가 한 개에서 반 개 정도 지금 미리 새치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 정도는 내가 예비로 확보를 해놔야지 머리 안 나갈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의 옆을 보면서 친다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머리가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가 솔루션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 공을 위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보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공의 옆을 때리기 때문에 옆쪽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저한테 그래요. 선수들은 완전 위에서 내려다보고 치더만 셋업하고 그러더만 뭔 소리야? 선수들은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백스윙 크게 들고 이게 위아래로 이제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칠 때는 옆을 봐요. 글로 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었다가 트랜지션으로 해가지고 옆을 보는 동작이 힘드니까 처음부터 다 보고 있으라는 거야. 그게 이제 사이드 블로우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이드 블로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뒤에 남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뒤에 남아야 인아웃스윙이 되니까 진짜 대놓고 옆에 보고 어, 야, 너 거기 뭐 있냐? 뭐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머리가 뒤로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공의 옆구리를 봐라. 그러면 훨씬 더 머리를 뒤에다 남길 수 있고 인아웃스윙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아웃스윙이 그토록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솔루션까지 드렸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